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가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인데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CB 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과 90초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 릴레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를 시작으로 아톤, 에코프로비엠, 화신, 크래프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캐몬과 GNC에너지, 아모센스, 삼성 SDI, SK하이닉스까지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성웅 차장부터 종목에 대한 포인트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인데요. 오늘 조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좀 진입을 해야 될까요? 살짝 눌렸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기판 쪽에 기업들의 좀 주가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FCBG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FCBG 같은 경우는 일반 기판이 아니라 이 차량용 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고부가 가치 그런 PCB 쪽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기판 업체들 굉장히 좀 많았죠. PCB 업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약간의 좀 치킨 게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수율과 좀 번외로 마진이 많이 안 나는 구조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BJ 쪽에서의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다시 한번 이 PCB 업체들 쪽에서 리뉴얼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업체가 그 전부터 꾸준하게 양산을 해온 이제 대덕전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00억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시장 컨센서스가 540억대인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쪽에서의 BJ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컨센서스에 지금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마진이 많이 남는 품목 쪽으로의 변화, 이런 부분이 대덕전자의 저는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규 두 개 라인이 뭐 계속해서 강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고마진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루 팀장님의 종목인데 캐몬입니다. 코로나19 관련도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네, 우선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좀 체크해 보면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 말씀드렸고, 전한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 다른 종목 갖고 왔고, 네. 오늘 이제 어떤 CRO 관련 기업을 갖고 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슈나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사실상 트레이딩 스킬 있으신 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 어떤 스윙이나 가치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뒤에 소개해드린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코로나19의 더블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증가폭이 줄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뭐 8월이나 9월이 다시 한번 더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도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서 이제 백신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옮겨지고 있고,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실험을 진행했던 캐몬의 어떤 순환매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저번 주 이제 월화수목 기록했던 2,95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뭐 개인 투자자에 의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공매도가 불가능한 어떤 소형 백신, CRO 관련 종목이면서도 어떤 단기적인 저항권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백신, 뭐 4차 백신 접종이나 어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좀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의 순환매,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중장기적인 가치주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공개될 종목 집중해달라고 채널 고정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아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패스 쪽에서의 공동 인증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 에서 봤을 때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수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전 은행 쪽에서의 모바일 OTP 도입 유도 추진 정책에 따라서 이 OTP의 매출 확대는 당연히 일어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모바일 OTP 서비스가 이 해외 쪽으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어떤 국내 쪽으로만 치중됐던 매출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132억 이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91억으로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는 15억으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은 2, 3분기 때 실적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 대해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작년에 91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쪽에서의 그런 실적,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은행과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얘기가 좋은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아톤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톤 들어봤고요.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GNC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비상 및 상용 발전기 사업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1, 4분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나 그때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을 보면서 그럼 GNC 에너지 단순 테마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 발전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내 관련 기업 국내 관련 사업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매년 흑자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테마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해 놓고 각 테마에 맞게 매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 GS 네오텍과 166억 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 어떤 전력 설비, 비상용 디젤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카카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 센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GNC 에너지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담긴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가가 조금 안정세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고유가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뉴스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전력 수요 피크에 따른 블랙아웃 이슈. 블랙아웃 이슈가 작년에 8월 달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GNC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스킬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정주 관점으로 8월 중순까지 뭐 블랙아웃 이슈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겠지만 어떤 수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블랙아웃에 대한 단기적 움직임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NC 에너지 확인을 받고요. 다음 종목은 이성훈 차장님이 준비하셨는데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무상증자 이슈라든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죠. 그렇죠. 지금 현재 네.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이렇게 주가를 누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과도하게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하반기에도 이런 이 2분기 때 서프라이즈 실적은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포드, BMW 여러 가지 글로벌 이 전방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의 생산량을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2분기 때 이 양극재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도 47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이 하반기 때 실적은 더욱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양극재에 대한 생산에 대한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전환 내후년까지도 이런 호실적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뭐 기술 경쟁력이나 그리고 이 원가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나 성장세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는 8%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에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여로 팀장의 다음 종목 아모센스인데 이센조님께서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목표가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종목에 대한 소개는 좀 짧게 하고 네.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산은 이제 무선 충전 차폐시트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차량이 많이 들어가죠. 어떤 전자파 차단을 통해서 운전을 기능하기 위한 차폐시트를 주로 제조 판매하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차폐시트를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간의 무선 충전 모듈도 공급하면서 어떤 실적 가시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정통 가치 투자 종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떤 러브 사태에서 실적 훼손이 있었지만 어떤 그 부분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완성차 업체 뭐 GM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무선 충전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아모센스가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연말 2022년 하반기에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구글 등의 이제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을 공급하면서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안정적 실적으로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다기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슈팅이 나왔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물량 소화를 거쳤는데 사실 오늘이 좀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직 가수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가수급이 외인과 기한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관점도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고 이제 그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박스가 하단부인 17,000원과 18,000원까지 그다음 좀 매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60일선이 16,000원 이상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에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센조님께서 물어보신 가격 전략 좀 잡아주셨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2%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 상승력이 더 좋았습니다. 0.9%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47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항셍 같은 경우 0.5%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0.3% 상승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바다의 날로 휴장이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탄력이 좀 가장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25%,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200이 1.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0.9% 오름세 집계되면서 오늘 시세 분출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차례네요. 네. 네, 화신 종목 말씀드릴 네. 텐데요. 지난주에 뭐 기아 그리고 현대차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굉장히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전방차 기업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후행주로 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뭐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화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샷시나 어떤 그 웨이브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화신 같은 경우가 거의 납품하는 게 90% 이상이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신 같은 경우가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의 상승에 그대로 화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화신도 그렇고 현대차
자동차 그룹주도 그렇고 그전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미국과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아시겠지만은 이 차량이 지금 예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요 부분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쪽으로의 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이 전기차의 샤시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샤시보다도 이 질감이나 여러 가지만 기술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ASP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신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대차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름 팀장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드디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중장기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모르신 분도 아마 안 계실 거고요. 국내 완성 셀 3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 끊임없이 삼성 SDI 관련해서는 호재도 나오고 있고 악재도 나오고 있고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북미 공략을 위해서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인디애나 공장을 이제 연말 착공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해당 뉴스는 사실상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는 상당한 주가 탄력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떤 시장이 어떤 경기 침체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좀 부정적 영향을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성장주 이제 시장이 맥점 잡고 전환했을 때는 주가 탄력도를 보일 수 있는 이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좀 노트에 적어놓으시고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각형 전기차 배터리 이제 원통위 배터리를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는 각형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2,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성 SDI는 여기서 안 좋아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향후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원통위 배터리 개발로 자금처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 SDI의 천안 공장이 이제 원통위 배터리 구축을 위한 파일럿 라인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파트너사인 BMW로부터도 원통위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SK 이노베이션이 2020년 실적에 대한 강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어떤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삼성 SDI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 전에 좀 모아가는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요. 투자 포인트 짧게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크래프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네. 지난주부터 이제 게임주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게임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하반기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죠.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어떤 신작보다도 그전에 뭐 배틀그라운드나 본업의 게임 부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작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게임주 안에 탑픽 종목으로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손여름 팀장님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차님께서 너무 짧게 해주셔서 시간을 조금 더 버셨어요. 네. 우선 이제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 앵커님께 하셨지만 대형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해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장성에 대한 바운더리 안정성이라 한다면 삼성전자인데 어떤 성장성이 부각받으면 주가 탄력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거든요. 어떤 대장주 위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 아시지만 그 안에서도 먼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가분들이 대장주부터 강세를 보이고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SK 하이닉스 비중을 줄이면서 뭐 반도체 중소형주 넘어가면 되고 현재 SK 하이닉스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수요일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늘었는데 저번 주 수목금 수급동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쌍클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인의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당황할 수가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턴어라운드 시킨 건 사실 TSMC였거든요. 네. 그런 TSMC의 여파에다가 뉴욕 시장 강하게 반등했고 오늘도 코스피가 1% 반등인데 SK 하이닉스는 거의 3.8% 4.6%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목은 반드시 담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우선 이번 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는 이제 화신.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고요. 주가 꿋꿋하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그런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을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짧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설명된 SK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재가 나왔지만 외인과겐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도 황급하게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추세가 이번 주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보고요. 매수가는 98,000원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실 분들 현재가도 상관이 없고 모아가실 분이라고 하면 좀 98,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잡고서 3, 4분기 연말까지 좀 고루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